자, 이제 오늘 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야?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만 쓰는데도 팔이 아파. 정말 깁니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화학 결합들에 대해서 봤고요. 화학 결합들 더운 것 같아. 봅시다. 더운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자, 뭐였어? 저번 시간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웠고, 여러 결합이 떨어져서 이온 결합과 온 결합을 배웠죠. 그전 시간에는 이 지구가 어떠한 구성 물질들로 되어 있느냐, 원시 지구의 탄생과 여러 가지 구성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치? 오늘은 그럼 뭘할 거냐? 이 구성, 물질들, 원소들이 뭐 한다?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이런 걸볼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근데 주 가지 포인트지. 이제 지각과 생명체인데, 일단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얘들이 어떤 결합을 하는지도 알겠지. 먼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우리는 지각에 대해서 볼 거기 때문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각에 가장 많이 포함된 원소는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 가장 많은 거뭐 있었죠? 산소가 있죠, 산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규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산소랑 규소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건 뭐냐면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그리고 그 뒤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덟 가지의 원소를 뭐라고 부른다? 이 여덟 가지 원소를 뭐라고 그래?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다? 산소랑 규소더라. 얘네가 뭉쳐서 이제 뭘 만들겠어? 여러 암석들을 만들겠지. 그치? 이 암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산소와 규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암석. 그 암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그걸 우리는 규산염광물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규산염광물. 그래서 우리의 지각에는 이 규산염광물과 그다음 또 하나는 규산염이 아닌 비규산염 광물이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비규산염 광물에는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어떤 게 있냐? 뭐 예를 들어 원소 광물. 한 종류의 원소로 된 원소 광물. 그다음에 산소와 결합한 산화광물, 그다음에 황화이온과 결합한 황화광물, 또는 이제 탄산이면 탄산염 광물.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그럼 먼저 우리가 볼건 뭐야? 제일 많은 것부터 봐야겠지. 규산염 광물에서 볼 텐데, 규산염 광물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 배웠어? 규산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적 있었죠. 기억이 날 리가 없지.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물질, 구성 물질들 중에서 뭐 있었어? SiO, 호, 사과, 마이너스, 이거 있었잖아. 있었던 거 기억나요? 요거 있었어요. 규산염 광물은 얘를 다 갖고 있어. 얘를 갖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가운데 누가 있고, 규소가 있어요. 규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결합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구형이니까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를 입어요. 정사면체 형태를 입고, 여기 이제 끝에 이제 어떤 원소들? 산소 원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 원소를 이렇게. 쓱쓱. 산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성. 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I 하나에 산소 네 개지. 근데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어. 맞아, 총 몇 개야? 여덟 개지. 근데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개가 최대라서 네 개를 갖다 버려서 플러스 4가 돼.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자, SI는 플러스 4인데, 뒤에 산화이온은 얼마야? 마이너스 2자가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화량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러면 무슨 구조를 그리고 있느냐? 요렇게 겉에 있는 산소들끼리 이렇게 이으면 이게 무슨 형태를 띄어? 무슨 형태를 띄고 있어? 정 사면체형을 띄고 있습니다. 정사면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정삼각형 몇 개?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구조를 띄고 있더라. 여기 뒤에가 이제 뒷면인 건 알죠? 뒷변인 건. 그러니까 밑면이 정삼각형, 옆에 정삼각형, 정삼각형, 여기 뒤에 정삼각형, 이렇게 있는 구조더라. 정사면체가 뭔지 알죠? 왜? 내가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마음 상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정사면체 형태를 띄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암석들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물이라고 합니다. 광물, 독땡이 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구조를 띄게 되느냐? 자, 맨 처음에 이제 만드는 구조는 우리가 독립성 구조. 독립성 구조라고 불러요. 독립성 구조. 알겠죠? 자, 이 독립성 구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냐면, 이거 하나가 독립적으로 광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가 띄엄띄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떠한 형태를 띄냐면, 일단 규소 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이거 하나가 덩어리니까. 규소 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 있어? 몇 대 몇으로 결합해 있어요. 그치? 1대 4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구조를 띠느냐? SI가 하나 있으면, 규소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어떻게 결합해? 산소가 여기 위에 하나, 아까 우리가 봤던 정사면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띄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정사면체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 이게 뭐예요? 독립성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합 구조를 가지는 암석, 광물에는 뭐가 있냐면 감람석이라는 게 있어. 감람석이라는 게 있어. 알겠죠? 감람석이라고 하는 광물이에요. 돌멩이 이름이야, 돌멩이 이름. 처음 들어보나요?
중 1대 아주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갔던 돌멩이 이름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해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쇠상 구조. 단쇠상 구조. 자, 단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슬 얘기하는 거예요. 사슬. 사슬의 형태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단쇠상 구조는 어떤 형식이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뒤로 갈수록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아니, 낮아져요. 규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결합력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지고, 결합력도 강해지더라. 규소의 함량이 높아지더라. 라는 건데, 자, 단쇠상 구조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면, 1대 3으로 결합을 하고요. 1대 3으로 결합하고 결합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느냐, 규소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누가 붙는다? 산소가 이렇게 붙는다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었잖아 산소가. 근데 이 산소 하나를 규소가 또 공유를 합니다. 규소 하나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지. 둘, 셋, 넷.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산소를 또 밑에 있는 규소와 또 공유를 합니다. 공유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그 밑에 또 하나의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결합이 이어져. 그러니까 마치 어떠한 형태를 띠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무슨 모양? 사슬의 모양을 띠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 하나의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암석에는 뭐가 있냐면 휘석이 있어요. 휘석. 휘석. 휘석이라고 부르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단쇠 구조였잖아요. 이번에는 두 개가 크로스돼서 만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쇠상 구조. 복쇠상 구조. 약간 내려온 느낌이죠. 복쇠상. 이게 점점 쓰면서 약간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 약간 들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자, 이번에는 몇 대 몇의 비율? 자, 규소가 4개 있을 때 산소가 몇 개? 11개의 비율이 됩니다. 4대 11의 비율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단쇠상 구조가 어떤 형태였어요? 이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있을 때 산소가 어떻게 붙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었고 그 다음 여기로 이렇게 이어졌지. 여기서 어떻게 돼?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합했잖아요. 그 다음 밑으로 또 하나 이렇게 결합했지. 그쵸? 여기로 또 하나, 둘, 셋, 넷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 또 어떻게 결합해?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뭐였어? 단쇠상 구조였죠.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로 하나, 둘, 셋, 넷인데 복쇠상 구조는 뭐냐면 자,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만드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봤어. 지금 이거 있지? 좀 멀게 그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그릴게요.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규소가 나오는데 이 규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공유합니다. 여기도 산소를 하나 공유를 해.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또 여기 있는 하나 있잖아. 이렇게 또 함께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가서 이렇게 또 가지. 하나, 둘, 셋, 넷. 그럼 마치 구조가 어떻게 돼? 아까 이쪽이 어느 구조였어? 이렇게 되는 구조였어,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긴 또 어때? 이런 식으로 또 구조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결합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구조가 어때요? 촘촘해진 구조가 됐죠.
좀더 구조가 촘촘해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암석, 이거는 각성석이라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아까는 감람석이었는데 이건 각성석.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이제 무슨 구조? 판때기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뭘 이루느냐? 층상 구조라는 걸 만듭니다. 층상 구조. 하나의 층을 형성을 하지.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냐면 규소가 두 개 있으면 성소가 다섯 개. 규소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어떤 형태냐? 아까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런 육각형의 형태를 만들어. 육각형. 예를 여기 규소 하나에 산소 네 개, 규소 하나에 산소 네 개, 규소 하나에 산소 네 개, 규소 하나에 산소 네 개. 이 사이에 이제 산소들이 하나씩 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소들이 하나 껴 있고 지금 동그라미 친 건 규소예요, 규소. 그 사이에 산소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결합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냐면 이쪽으로도 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제 이쪽으로도 이렇게 결합 형성이 돼. 이 위쪽으로도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돼. 또 옆으로 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때? 어떤 거대한 판때기 같죠? 거대한 판의 형태를 만든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 뭐가 있냐면 규소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를 누가 채운다? 산소 여기도 산소 이런 식으로 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대 5의 비율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두 개 있고 그 다음 물려 있잖아. 이런 형태의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고,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암석은 그럼 뭐가 있느냐? 여기는 흡운모라고 하는 이러한 암석을 만들게 됩니다. 알겠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구조가 있냐면, 망상 구조라고 합니다. 망상 구조. 아까 층상 구조였죠? 망상 구조인데 이거는 하다하다인데 비율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두 개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가 두 개니까 어떤 형태? SiO2라고 하는 이산화 규소. 이걸 이산화 규소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애들이 이제 뭉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망상 구조는 이렇게 계속 맞물려 있어요. 입자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 있어. 체형은 어떻게 돼 있어?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겼죠. 이런 덩어리를 구성하게 되잖아. 뭐가? 망상 구조. 그래서 얘 SiO2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있을수록 어떠냐? 좀 밝은 색을 띠거든. 이런 SiO2가 많이 함량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석영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산에 가면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 있어. 이제 석영입니다. 이 석영 함량이 높을수록 뭐하냐면 도자기 같은 거 만들기 되게 좋죠. 유리 세공은 SiO2 산화 규소가 들어갑니다. 이걸 녹이면 유리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결정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지. 결합력도 조금 더 강해집니다. 단단해. 얘가 제일 약하고 얘가 제일 단단해. 근데 이제 우리가 암석을 구별을 할 때 암석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좁은 색이라던가 깨짐이나 쪼개짐이라던가 모스 경도계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 중에 쪼개짐과 깨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특별하게 독립상 구조나 망상 구조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모양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나타나? 깨짐이 나타나요. 잘 빠스라져.
깨면 그냥 깨져버려. 특별한 결이 없습니다. 깨짐이 나타나고요. 휘석은 반대로 쪼개짐이 나타나요. 쪼개짐. 네일 같은 경우는 한 방향 각성 걷고 한 방향 이거 쪼개지게 아니 얘네 같은 경우는 두 방향 방향이 두 개로 쪼개지고 흑음모 같은 경우는 방향이 한 방향이야 얘도 뭐가 나타난다 쪼개짐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들은 충격을 주면 실실 쪼개는 거지 알겠죠? 미안해 그렇게 더러운 표정 들을 필요 없잖아요 어 왜 그렇게 재미없었어? 미안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두 방향 얘는 한 방향으로 쪼개짐이 나타나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더라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규산형 광물이 지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 근데 규산형 광물 아닌 것들도 있잖아 그럼 그 아닌 거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건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원소 광물이에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광물로서 우리가 캔에서 써먹지 거의 그냥 순수한 형태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금이 있어 금 금은 화학식이 AU죠 또 뭐 있을까 흑연이 있습니다 흑연 흑연은 뭐예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또 뭐 있어? 금강석이라고 하는데 금강석이 뭘까요? 금강이라고 하면 겁나 딱딱함 이런 의미잖아 금강이라고 하는 게 그 중국 거의 중국 출신 중국 수강교 출신 중국 무역지 같은 거 보면은 그 소림사에 무슨 무술이 있어? 금강불괴 있지 모른 척이 금강불괴가 뭐예요? 아무리 때려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금강석이 뭘까? 모수경도 10에 있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얘도 C지 둘 다 C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둘 다 탄소로 만들어졌다는 거지 근데 결합 구조 때문에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 있는 케이스죠 자 산화광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산소랑 결합해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자철석이야 자철석 자철석이라는 게 자철석이 뭐냐 Fe2O3 철 가지고 있는 철이 산화돼 가지고 약간 자색을 띠요 자철석 그건 뭐가 있냐면 적철석 적철석 얘는 Fe3O4 그래가지고 이거 이용해서 뭘 만들어? 철 뽑아내는 거지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이런 데 있잖아 철 만드는데 요거 갖다가 이제 철 제련하는 거죠 그다음 황화광물은 뭐가 있냐면 여기는 황철석이라고 하는 황철석이 어떤 형태냐면 철 하나에 황화이온이 두 개 붙어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FeS2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형 광물 뭘 포함한다? 탄산 이온을 포함을 하더라. 여기는 이제 방해석이라고 해가지고 방해석이라고 해서 CaCO3 어디서 많이 봤죠? 탄산칼슘 많이 본 거죠. 이러한 형태의 물질들이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뭘 포함? 지각을 만들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시계는 왜 봐? 내가 봐서 본 겁니까? 분명히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지 충분히 오늘 세 개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딱 반 페이지 끝났어요 이 속도면 여기까지 또 30분 걸릴 테니까 한 시간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뒤는 금방 끝나 애석하게 도 자 그 다음에 지각 봤으니까 그 다음 뭐 봐야 돼? 생명체 봐줘야 돼, 생명체.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되게 많아요.
많지만 구성 원소들을 따져보면 뭐 C H O N P S 뭐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있어. 한 몇 종이야? 20여 종? 20여 종의 다양한 원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체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역시나 산소와 탄소예요. 그리고 그 중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탄소. 탄소가 좀 중요합니다. 왜 탄소가 중요하냐? 자, 탄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탄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죠. 원자 번호 6번이에요. 자, 어떻게 생겼냐? 탄소의 구조를 한번 본다면, 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번호 6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몇 개라는 얘기야? 양성자가 6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자, 껍질 하나에 껍질이 두 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자가 어떻게 들어있느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 하나. 총 몇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자, 탄소는 몇 주기 원소입니까? 2주기 원소죠. 알 수 있는 건 전자 껍질이 몇 개이니까? 두 개니까. 몇 조 원소예요? 14조 원소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어? 네. 원자가 전자가 총 몇 개 있더라? 그치? 네 개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 전자가 네 개면 결합선을 최대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네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결합이 가능해지는데 탄소가 어떠한 결합이 가능하냐?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탄소의 결합선을 네 개를 만듭니다. 그럼 그 옆에도 또 탄소가 이렇게 올 수가 있겠지. 옆에도 네 개를 만들고 또 그 옆에도 이렇게 네 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지. 혹은 어떤 것도 가능해. 탄소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결합선을 또 형성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겠죠? 또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자, 결합선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 결합선 네 개가 있고. 또 그 옆으로도 결합선 네 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네 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또 결합을 해. 그럼 마치 무슨 모양? 고리의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단일 결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돼.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도 만들 수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도 형성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는 어떠한 결합이 가능하냐? 이러한 사슬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이것처럼 뭐가 뻗어있는 가지가 나와있는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오잖아? 혹은 이것처럼 무슨 모양? 고리 모양도 가능하며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도 가능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탄소를 포함한 물질들 탄소가 워낙 다양한 결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물질들과 결합이 가능하잖아. 이렇게 탄소와 결합 가능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탄소가 포함된 물질 그리고 이 탄소가 포함된 탄소화합물 중에서 특히 우리 인체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을 우리는 또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유기물 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물. 알겠습니까?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가 포함된 나름 구조가 복잡한 물질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경우가 다 유기물에 속합니다.
됐죠? 그러면 유기물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냥 유기물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먹는 음식들 있잖아. 그런 게 유기물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입니다. 탄수탄수 결합이나 탄소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 연소시켰을 때, 뭐, CO2와 물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단순한 구조인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제외하면 유기물이 되는데, 탄화수소도 유기물도 안 들어가고, 또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유기물은 뭐다? 음식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어쨌든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 권역별로 포함된 여러 물질들이 종류마다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우주는 뭐가 많아? 수소나 헬륨이 많죠? 바다는? 물이랑? 나트륨. 뭐 일단 수소도 많을 테고. 물과 수소가 거의 대부분. 왜? 바닷물은 다 물이잖아. 물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수가 제일 많겠지. 대기는 질소나 산소가 가장 많죠. 생명체는 탄소나 산소가 가장 많은 거지.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은 거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성하는 원소들은 다르지만 뭐는 있어? 뭐 나타난다? 구성 원소들 사이에 결합을 형성해서 뭐가 나타난다? 일정한 뭐가 나타나고 있어? 규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나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뭐에 대해서, 지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다음에 그럼 뭘 볼 거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여기는 유기물이라는 것만 우리가 가볍게 살펴봤잖아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만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깊은 내용.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쉬었다가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